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하게 손을 움직이면은 그림을 꾸준히 늦지 않게 올릴 수 있을 텐데, 이게 사람이 참 나태해지네. 이러다 나태지옥 가는데 이거 안 되는데.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은 명분을 만들어야지 뭔가 그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의 명분은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. 모처럼 만에 반가운 비가 내려가지고 그림을 그려봅니다. 점점 이 손 그릴 그림 시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귀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이 시간들이,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고, 비도 오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봅니다. 그림. 근데 칠하다 보면 번지기 때문에